국민의힘은 편파 방송을 남발하는 TV는 물론 라디오와 함께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련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의 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박성중 의원이 이제 민정사 고발을 하겠다고 가짜 발언을 한 그런 이제 패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재갈물리기 할 수 있다는 좀 그런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성중 의원님이 오늘 이제 원내대 측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고발 그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뭐 전부를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심각하고 또 문제가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곤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그러니까 남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을 경중을 가려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대출 얼마나 정책위원장님이 공영방송의 사실과 논평의 분리 원칙을 어기고 이번 당미성 기관 동안에 가짜뉴스와 맞춰서 기본법을 만들었다가 공영방송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뭐 그렇게 볼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충분히 정책위원장 최고위원회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만 하셨지 그 어떤 내용이 이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를 했는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방위에 우리 박성준 의원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과방위 간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이제 민정사 고발을 하겠다고 가짜 발언을 한 그런 이제 패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재갈물리기 할 수 있다면 좀 그런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성준 의원님이 오늘 이제 원내대 측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사안에 따라서 고발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뭐 전부를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심각하고 또 문제가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곤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남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을 경중을 가려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의 패널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는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널리즘의 제일 원칙은 사실과 논평의 구분입니다. 공영방송이 이 원칙을 어기고 대통령의 박미성과를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당의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참된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한 방송은 헌신작전을 지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온종일 나오는 좌편향 라디오에 몸서리를 친다는 민원님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편파 왜곡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전 4월 24일 제가 주관한 민주당 방송법 규탄 토론회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패널 출연의 심각성을 같이 분석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어제
한국언론인총연합회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최근 방미 기간의 심각성 그 이상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온종일 전국의 정파성이 짙은 외국 방송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소나기라면 라디오는 가랑비에 비유됩니다. 방송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정말 좌파 태풍 이상의 그런 가랑비 수준이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편파 왜곡 방송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도 시종 일관 보수 진영을 비웃어도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KBS 라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0% 이상 좌파 패널로 채워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7시간을 편파 왜곡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KBS 뭐 여러 프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보면은 민동기 기자 고발 뉴스 기자입니다. 자, 봐죠. 김민아 평론가 미디어 기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그 다음에 뉴스브런치 보면은 화요일 박다혜 기자, 한겨레 기자, 수요일 임지영 기자, 시사임 기자, 목요일 조정실 평론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의당 선대위 출신입니다. 박다혜 기자 방금 한겨레 신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한번 보시면은 정상근 기자 미디어 오늘, 주진우 기자 뭐 라이브 뭐 뻔한 것이고, 정철훈 미디어 오늘 기자, 김원지 시사인 기자, 우리 쪽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장성철, 이현주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선 한겨레 기자, 노영희, 김한 한겨레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정말 완전히 주재하는 사람과 나오는 패널들까지 모두 한통 속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KBS가 정상이었다면, 그리고 방심위가 손방망이로 근거 처분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벌써 폐지되고도 남을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MBC와 YTN 라디오를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MBC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길어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신장시의 뉴스 하이킥 보면 인경기 헬마우스 좌편향입니다. 요 정성철 방금 아까 이야기했고요. 장윤전 오마이뉴스 기자, 박지원,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김종대, 그 다음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매일 출연하는 그 고정 출연하는 패널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박대 주정자장께서 언론인 총연합회하고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방미 그거는 제외를 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더 심각합니다. 원래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저희들이 합의했을 작업을 분석하고 지금 라디오 전체 TV까지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입니다.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우파는 아주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해서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원종일 대통령의 성과를 폐매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의 출연 횟수로 따져보면 진보가 37명,
보수가 4명, 보수 4명도 우리 완전 보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9배, 10대 1입니다. 대통령이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좌파 세력들은 서로 앞다퉈 여론 선동을 자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반국가적 행태이며 공영방송 라디오들을 자신의 정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박문진, 근태선 이사장과 정현주, 방심 위원장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공정한 방송심의와 MBC 관리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퇴해야 할 직무유기, 불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이쯤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 라디오에 출연해 온종일 편파, 왜곡, 조작, 가짜 발언을 남발하는 좌파 패널들을 방치한 KBS 김어철 사장, MBC 안영준 사장, YTN 우장균 사장 등은 합당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을 남발하는 TV는 물론 라디오와 함께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련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의 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